자국 통일에 대한 커다란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선언 비행을 국민께 주도하였습니다. 공동 선언 비행을 위한 단체들 사이에 연대 단합이 이루어지고 북한함 소속과 정견, 신앙의 차이와 또 각오를 불문하고 이 대결의 종착점은 이건 전쟁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녹아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. 그래서 남조선 당국은 이 대결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합니다. 우리는 지금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조성된 사태와 또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소속과 정견, 신앙의 차이, 그리고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 대단합의 견지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.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. 앞으로 이 북남 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.